볼게요. 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요거 지금 인스타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미러 네일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트가 사실 손님들이 하는 게 과도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샵에서 보면 다 좀 이렇게 그냥 많이 무난한 걸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무난한 하트 그냥 프렌치인데 이거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흰색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이 그런 게 스티치를 준 거거든요. 요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저희 많이 알다시피 디아몬드 네일. 근데 이게 유지력이 좀 더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필름을 가쪽에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시는 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설명이 들어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일자 프렌치인데 라인 테이프가 좀 많이 뜨는 원장님들도 많고 또 시간이 사실 그게 또 많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버레이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문제들. 근데 이게 이제 필름으로 좀 진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필름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올리는데 얘가 이제 그 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필름이 다 같이 잘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틴트 아트 하는 거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2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여기 현장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부터 일단 보여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팁에다가 하는 거는 사실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부에 닿았을 때 우리는 손님한테 시술하는 문제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문제들을 좀 같이 이제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저희 베이직 실은 아시죠? 베이스로 나와 있는 건데 베이스의 용도보다는 레이어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거. 이거는 베이스로 사용을 하면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베이스로 했을 때 다른 타사보단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면 산의 용도가 정말 적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데 얘가 대신 하드젤의 성분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면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유리 소리가 훨씬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함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손톱에 안에 우리가 뭐 칼라 한번 바르고 베이직실 한번 바르고 칼라 바르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주면 얘가 지속성이 한 달 이상이 갈 수가 있는 정도로 단단하게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얘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의 들뜸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본더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더 같은 경우도 요즘 물 타입도 있고 저희 다이애미에서 나오는 펜 타입도 있잖아요. 근데 물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지속성이 너무 오래가고 손톱에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손톱 손상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펜이 나온 거거든요. 손톱 표면에만 살짝 있게만 만들어주려고. 근데 본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휘발이 되고 조금 마른 상태에서 걔를 사용을 해야지 지속이 더 오래 가는 거는 원장님들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무조건 그게 흥건하게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가 올라가게 되면 지속성을 훨씬 더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변색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랑 얘랑 호환이 안 맞는 경우에는 또 안에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본더 같은 경우는 다 날리고 해야 되고 그래서 소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베이직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오프도 되면서 하드젤의 이제 그 성분이 약간 가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레이어드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얘가 이제 좋은 거는 그거예요. 미경화가 정말 많이 안 남는다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레이어드하고 얘 닦아가지고 또 아트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 그을 때.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미경화가 조금 적게 남기 때문에 필름이 잘 붙는 거예요. 또 필름이 잘 안 붙는 이유가 군데군데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미경화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경화가 적게 남아야 얘가 이제 찐득찐득해서 잘 갖다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장님들이 잘 못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타사는 미경화가 좀 많이 남거든요. 미경화는 산소랑 얘가 결합해서 미경화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넌 와이프 탑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산소를 차단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죠. 산소를 차단하려면 그만큼 화학적인 재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 위에다가 뭐 스톤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얘 위에다가 아트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꼭 되게 잘 떨어지고, 그게 지속성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얘가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은 이렇게 배우러 오신 거는 사실 욕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나이프 탑젤은 잘 권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실리콘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면 핸드폰을 제일 잘 만지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면은 미끌리는 게 아니라 얘가 들러붙어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조금은 남거든요. 그래서 시술하는 사람은 안 닦아도 되니까 되게 편한데, 그것 때문에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얘가 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그런 거. 손님이 이제 했을 때 아무것도 걸린 거 없이 이렇게 손을 마구마구 쓸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하다가 툭 들러붙는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건 뭐지? 약간 그게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게 약간 너나이프 탑젤이라서, 원장님들한테 그런 너나이프 탑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요즘은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런 거는 조금 뭐 아시겠지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베이직실을 이제 도포를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자, 필름이 안 붙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제 그거 한게 뭐냐면, 와트 수가 너무 작다는 거. 20와트, 25와트, 뭐 28와트 막 이런 거 사용하면 사실 요즘 잘안 붙어요. 32와트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램프에 구가 잘 이렇게 다 들어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경화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도 보셔야지 얘가 필름이 잘 붙을 수 있어요. 그 베이직실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붙는 거 아시죠? 요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만 1초만 왔다가 가면은 그냥 바로 굳어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뭐 빨리 굳는 게 싫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빨리 굳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되게 있거든요. 손님을 빨리 시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트를 이렇게 막 진행한다거나 이럴 때는 되게 빨리빨리 굳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편하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이스 컬러는 지금 여기 컬러 중에 보면은 지금 요 은색 얘랑 그다음에 요렇게 하와이안으로 된 거, 요거를 많이를 하시는데, 밑에 베이스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컬러를 발라주시면 돼요. 뭐 노랑이라든지 빨강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라주시면 되고. 자, 저희 지금 나온 틴트 컬러, 요거 발라서 하와이안을 한번 해볼게요. 통젤을 사용할 때 얘가, 브러쉬 결이 많이 생겨서 나는 통젤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건 브러쉬를 충분히 적셔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에 이대 자체가 너무 짧으면 또 결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브러쉬의 각도가 너무 세워서 경젤 바르는 것처럼 바르면 결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항상 브러쉬를 조금 풀어준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결이 생기지 않고 좋으세요. 잘 보이세요? 네. 저도 틴트 컬러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클리어 젤 섞어가지고 쓰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와요. 그 느낌이 알료가 달라서, 알료의 그 깊이가 달라가지고, 저도 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든 조금 다르게 해도 될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쁘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할 때도 되게 잘 되고, 그다음에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얘는 투명하니까 이제 큐어 속도가 되게 빠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 20초 안 되게 10초, 15초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컬러를 바르고 나면 항상 베이직 실을 한번 발라줘요. 안에 내구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쪽이 절대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톱이 오래 가는 것도 문제지만 큐티클 라인과 가쪽이 뜨지 않는 게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머리카락이 끼게 되면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 간게 아니라 손님한테 그냥 불편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쪽에 뜨지 않는 거는 제가 뭐 하모니도 써보고 뭐 그라시아 뭐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직 실은 그 유지력은 정말 너무 좋아요. 큐어 속도도 정말 빠르고. 필름을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통에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24개를 다 사면 이 통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게 토요일 일요일날 다 나간 거예요, 필름이. 이제 요거 세미나 있다 그래서 필름을 다 전체를 다 넣어놨었는데 저게 지금 이틀 사이에 저렇게 다 나간 거예요. 완전 꽉꽉 다 있었는데. 그래서 주문을 하면 저희가 부산 지역이시니까 다 이제 갖다 드리거든요. 지금 하와이안 같은 경우에는 보신 원장님도 있고 안 보신 원장님도 있지만 이 컬러 자체를 다 발톱에다 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완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을 그럼 조금 잘라내고 노란색 있는 데를 같이 겹쳐 넣는 거예요. 보셨죠?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보신 원장님도 있고 안 보신 원장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발에다가 해보니까 많이 겹쳐서 올라가니까 이쁘더라고요. 안에 뭔가 비치는 게 이제 은색이나 뭐 이런 걸 발라서 비춰버리면은 좀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얘를 전체로 한 번에 다 붙이고 쓱쓱 떼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유지력이 좋던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운데만 한 3줄에서 4줄 정도 들어갈. 지금 요거는 지금 조금 좁으니까 그렇지만 발톱 같은 경우에는 3줄에서 4줄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베이직 실을 어떻게 바르시냐면 이 필름 뒷면이 여기에 다 젖어 들겠다 정도의 양만 바르시면 돼요. 너무 많아서 옆으로 훅 넘쳐버리면 또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그만큼 두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잘라서. 근데 필름 자르는 방법이 또 중지를 여기 갖다 대고 내가 자르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쭉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항상 대고 자르셔야지 그냥 여기 이렇게 막 공중에서 자르면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 전에 만약에 가운데에는 이렇게 뭐 일자로 된다고 쳐도 여기 코너에 이제 돌아갈 거잖아요. 쭉. 거기는 자르면서 큐티클 라인을 자르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일단 가운데를 붙이고 살짝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쪽 코너 들어갈 때는 손님 발에 살짝 이렇게 대어보고 여기는 그러면 조금만 둥글려서 자르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둥글려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근데 요 위에 큐티클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 라인이 안 맞으니까 엄청 안 이쁘더라고요. 필름이 얇다 보니까 얘를 조금만이라도 너무 일자로만 다다닥 붙여놓으니까 진짜 완성도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실 그냥 팁에다가만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제가 그냥 측측 붙이면 되는데 우린 손님한테 할 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핀셋으로 옆에 양이 볼록 올라와 있는 게 있으면 살짝 이렇게 제거를 조금 해주세요. 한 번에 다 붙이시지 말고 이렇게 한세줄 정도 붙이고 이제 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빼고 옆쪽에 겹쳐서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필름 위에 얘가 조금 겹쳐 올라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필름이 빛을 투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붙이면서 옆에를 겹쳐 올려야지 안 그러면은 얘가 잘안 붙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꼭꼭 이렇게 그 핀셋으로 조금씩 눌러주시면서 한 번에 다 붙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세요. 둥글려서 잘라서 이게 봤을 때 일자가 이렇게 쭉쭉 보이는 게 이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뭐 붙여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좀 띄워가지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패할 일은 없는데 얘를 많이 붙여서 넣는 경우에는 빛이 투과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거의 완전 붙여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가 미러 네일이라고 하면 통짜로 보여야 되는데 얘가 일자에 이 선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따닥따닥 붙어 있고 얘는 좀 일자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더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원장님들이 이제 보시고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서 얘를 이제 뜯어볼게요. 뜯으면 이렇게 낱낱 자기가 여기 빛이 있는 부분과 베이직실이 있는 부분 빼고만 이렇게 뜯어져서 이렇게 뜯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필름이 원체 얇기 때문에 굳이 뭐 큐티클 라인을 띄우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한번더 시켜줄 수가 있어요. 색깔을 한번더 넣어가지고. 한번 큐어를 일단 하고 나와서 다시 할게요. 하고, 자, 밑에 부분만 한 번 더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이거를 지금 인스타를 보면 색깔을 다르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 필름을 저는 20C를 썼는데, 얘를 20C랑 뭐 20A랑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요렇게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게. 그래서 색깔을 막 여러 개 섞어가지고 그거를 추가금을 받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요렇게. 앞에 베이직 실이 있잖아요. 한번 가위랑 들고 오셨으니까 한번 붙여보셔도 돼요. 이게 진짜 베이직 실에 잘 붙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놔둔 거고, 필름은 여기 종류 많으니까 제가 잘라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떼면은 필름이 이제 밑에 남는 거예요. 큐어를, 큐어 시간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큐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빛이 투과가 잘 안 되니까 얘는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0초는 기본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돌려가지고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베이직 실 앞에 있으시니까 한번 큐어 해가지고 한번 붙여보세요. 다른 색깔 필요하시면 제가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희 다이아미 보면은 필름 화일이 있잖아요. 이제 요럴 때 얘는 좀 사용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때 마무리할 때는 그냥 요 필름으로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돌가루잖아요. 근데 얘는 필름지가 앞에 입혀진 거라서 씻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셔블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씻어도 사용이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뭐 손님 개인 화일로 해도 괜찮지만 얘를 이제 앞선을 다듬을 때 버퍼랑 화일이 같이 겸용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필름이 알코올이 닿으면 색깔이 벗겨지거든요. 투명하게. 그래서 앞선을 위에서 밑으로 한쪽 방향으로 살짝 다듬어주고, 이게 앞쪽에도 약간의 들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짝 막 요렇게 살짝은 다듬어 주면은 거의 뭐 다듬어 줄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갈아주고 얘는 더스트 브러쉬로 탈탈탈 털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실린더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직 실이랑 탑이랑 앞선까지 살짝 이렇게. 저는 다른 거는 다 시술하고 앞선을 싹다 갈아서 이쁘게 딱 없애주는데 쉐입을. 얘 같은 경우는 앞선이 살짝 있어야 되더라고요. 앞선에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베이직 실로 오버레이를 하는데 너무 작게 오버레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모든 게 약간은 감싸질 정도로 얘가 얇기는 얇지만 그래서 오버레이를 하면서 앞선을 항상 조금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선 잡을 때는 좀 조심해서, 왜냐면 베이직 실에 살짝 얘가 그냥 걸쳐져 있는 거니까 너무 센 파일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필름이 찢어져서 끝이 또 상하니까. 그래서 베이직 실을 올리고 나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니까 훨씬 광택이 좋아져요. 그래서 너무 막 간격이 넓어가지고 내가 조금 이상하게 했네 이런 거에 소침해질 필요가 없는 게 베이직 실을 한번 올려가지고 얘가 두께가 만들어지면 그 광채가 훨씬 살아나서 그 간격이 그렇게 또 보기 싫지는 않아지거든요. 글라스탑으로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앞선은 항상 조금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위에 한번더 쓸어줘서 앞선이 두꺼워지지 않게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러고 닦으면서 얘를 한 번에 그냥 다 완성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선을 이렇게 끝에 살짝살짝 이렇게 닦아보면 얘가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틈이 좀 많아서 얘가 앞선을 살짝 닦았는데 얘가 약간 지워져요. 그럼 한번더 바르고 마무리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바로 확 그냥 끝내면 안 되고 그럼 뜰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간에 필름이 들어간 거니까 아무리 얇아도 그래서 끝을 요렇게 요렇게 해보면 진짜 조금 살짝 지워지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확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본 다음에 마무리해야 돼요. 그럼 구멍이 있는 거니까 요런 게좀 중요한 것 같죠? 그죠? 제가 손님한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만 다듬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거 프리엣지까지 발라놔도 쓰면 그 프리엣지 마모되잖아요. 그런 거 가서 네.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앞선을 발라주라는 거는 막 앞선을 다 메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름이 그냥 앞에 약간의 그
앞에 그 손톱의 그 두께만큼 앞선을 다 잡으란 얘기가 아니고, 앞쪽에 조금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큐어를 한 거랑, 그냥 위쪽에만 발라가지고 큐어를 한 거랑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마모는 될 거예요. 근데 대신 그 안에 베이직 실이 그만큼 두께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힘만큼 필름이 뭐 들고 일어나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하고 저는 앞선을 잡아서 또 손님을 보냈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베이직 실 하루 선물 살짝 있어서 베이직 실만 좀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클리어 그냥 써도. 클리어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클리어 젤의 성분이 또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저 필름을 못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봤을 때 필름이 붙어 있다고 하면, 베이직 실이든 클리어든 얘를 완전 이렇게 에워 감싸가지고 얘가 빈틈없이 아예 있어야 얘가 뜨지도 않고 뭐 리프팅도 안될 거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얘가 그런 갭이 있어 버리면 구멍이라는 게, 아까 제가 그 알콜리를 얘기를 드린 게, 그런 부분이 내가 브러쉬로 한번 놓치게 돼 버리면은 거기서 리프팅이 일어나니까. 근데 베이직 실은 진짜 그냥 되게 묽거든요, 많이. 그리고 글라스 실이라고 해서 탑은 좀 찐득찐득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필름이랑 얘가 잘 호환이 된다고 해서 제품이 나온 거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이런 거는 안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탑아그 클리어 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묽지 않은 거, 그런 거는 쟤랑 호환이 잘안될 거예요, 분명히. 그걸 잘 에워싸기도 어렵고. 쓰다가 왜그 메탈 프레임 안에 매직 필름 넣어서 하는 디자인 있었잖아요. 네.